안녕하세요, 드로시입니다. 안녕. 짜.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건 빵. 어제 치과 치료하러 갔다가 유튜버 투비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투비 분들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중국 당면과 캡사이신을 드리고 그분들은 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투비 분들이 아마 며칠 뒤에 영상을 촬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여기는 몽소라는 빵집이래요. 굉장히 빵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명한 데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빵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크림빵. 제가 어제 집에 오면서 막 먹었습니다. 근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빵도 맛있을 거라고 예상이 가요. 요거는 이제 투비분들이 영상을 찍을 건데 제가 영상을 찍어도 되겠냐고 상호 협의하에 촬영을 하는 겁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여기 우유 있고요. 여기 빵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빵인지는 잘 몰라요. 하나씩 먹으면서 맛을 볼게요. 짠! 이거는 좀 굽기 전에 뭐 흘렀어요. 전자레인지 약간 데폈거든요. 버터 고구마 무스? 이거는 왠지 오징어 먹물 같고요. 안에는 왜 우리 고구마에다가 버터 이렇게 해갖고 오븐에 거서 먹거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맛 나요. 맛이 있네요. 진짜 맛있다. 솔직히 지금 빵은 약간 시간이 지나서 질겨지긴 했어요. 전자레인지 돌리긴 했지만, 진짜 맛있는데요? 이거는 뭐 피자빵? 안에 양파 들어있고 마요네즈랑 이렇게 한것 같아요. 그냥 먹어봐야지. 마늘맛. 양파맛, 양파맛. 안에 양파가 많이 들어있네요. 이거 손에 기름이 되게 많이 묻어요. 이건 좀 흔한 빵 같다, 흔한 빵.
소세지 없나? 뭔가 이제 거의 반씩 잘라온 거거든요. 반씩이나 요거는 끝에머리 끝에머리 빼고 가운데. 맛있어요. 이따 TV 보면서 계속 먹을 것 같은데요. 폭신폭신해요. 다음은 이거. 사실 이게 제일 맛있게 생겼어요. 안에 무슨 흰색 치즈도 있고 막 그래요. 노란색은 슬라이스 치즈 녹은 것 같고. 여기 치즈 있는 쪽. 뭐지? 약간 요거트 치즈 맛나요. 진짜 맛있다. 와우. 눈 커지는 맛인데요. 진짜 맛있다. 빵이 뭔가 쫀득쫀득해요. 치즈 약간 꼬릿꼬릿함이랑, 이거, 짭짜름함이 느껴지고 고소한 거랑, 왜 흰색 치즈? 새콤해요. 진짜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빵 좋아하시는 분들 계속 보여드려야 되네. 이거 진짜 좋아하시겠다. 치즈가 막 이렇게. 똑같이 렌즈에 다 돌린 건데, 처음에 먹은 빵만 좀 질겼고, 지금 이거 먹은 두 개는 하나도 안 질겨요. 여기 유명한 데인가 봐요. 써있네요. 전자레인지에 데울 때는 비닐에 넣어서 10초씩 끊어서 한 번에서 3번 정도 데워드시면 좋습니다. 한 번에 돌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안 읽었죠?
그냥 30초 돌려버렸네요. 빵아 미안해. 그래도 식감 되게 좋은데요? 마지막. 잘랐는데도 커요. 찰떡인가? 빵이 초록빛이 돌아요. 으흠. 뭘까요? 빵에 찰떡 있어요. 팥이야, 콩이야. 팥도 있고. 제 스타일이 아니네요. 뭐지? 고구마 무스. 되게 건강한 빵인가 봐요. 쫀득쫀득거려. 입 천장이랑 햇반이 막 붙어요. 떡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좋아하겠다. 끝에만 좀 남길게요. 찹쌀떡. 앞에 완두콩 으깨진 것도 있어. 이빵 재밌다. 빵 자체는 되게 담백한데요. 찹쌀떡이라고 하죠? 여기에 단맛이 들어갔어요. 팥에도 단맛이 있고. 그니까 인공적인 단맛? 입이 벌어질 것 같아요. 쩝쩝쩝 걸어야 될것 같아. 안 씹혀요. 랄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빵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튜브 여러분 너무 잘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 가보겠습니다.